말씀 들어보죠. 요 며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꼈던 김형석 교수. 부었네. 한 2, 3일 전에 여기가 조금 부으면서 아픈데 그 저녁 때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으리라 했더니 그 다음날 하루는 좀 많이 아팠고 어제부터 내리가기 시작해서 오늘은 거의 괜찮아요. 괜찮으리요? 오라고 하고 싶으세요? 막 심 아픈데 안 맞아도 된다고 그랬는데. 편하게. 여기가 편하시겠어요? 여기 편하시겠어요? 저로 들어가세요. 침대 가서? 네. 그게 편하시지. 이제 괜찮은데. 저르셔. 약간 좀 다르네. 약간이 아니라. 첫날에는 제법 부었었어요.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100살이면 조심할 나이다. 여기가 그랬어요. 여기가 조금 붓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하고 여기는 점제 관절이 조금 아픈 듯하고 여기도 또 해야 돼? 아프다고요 이거? 이럴 땐 딱 어린애 같다. 교수님 다리 아프시다 그래서 아들한테 치료를 전에도 받으셨었거든요. 근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내가 아들 보고 교수님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? 그랬더니 올라가서 수고 좀 해주면 어떨까?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다리에 힘이 없다고. 병원에 가니까 건강을 자신하거나 과시하는 것도 어쩌면 큰 교만인지 모른다. 세월에 순응해서 무리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한 것. 그게 순리 앞에 겸손한 삶이라고 생각한다.